주간 증시 오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친 굵직굵직한 이슈들에 대해 미리 예측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승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의 대선이 시계 제로 상황 속에 접어든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의 영향력 알아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 자체가 미국 대선 이슈로 너무 많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나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오늘 새벽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만 본다면요? 이번 주만 본다면 대선 이슈의 등락은 있겠지만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 도래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실적 대비 얼만큼 저평가되어 있나 고평가되어 있나가 시장에 좀 초점을 맞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은 향후 시장 흐름은 대선 이슈에 따른 등락도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조정을 받음으로써 주가들이 좀 많이 내려왔죠. 그동안 잘 갔던 업종 종목들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저는 단기 조정을 거친 만큼 실적 대비 비싼 종목보다는 좀 싸게 된 종목들이 많아져서 좀 반등 시도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오늘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다가 다시 실적 기대감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이 2800선 내어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트럼프로 인한 조정 이슈가 그냥 진짜로 명목 이슈일 뿐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난주 조정 과정에서 트럼프 이슈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이 두 개가 좀 하방압력을 높였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조정 과정을 좀 과격하게, 좀 깊게 가져가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조정이 있었나?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나스닥 업종들이 꺾인 시점은 7월 11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조정이 이어지는 와중에 트럼프 변수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이슈가 유입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반도체가 좀 과격하게 빠졌다. 한 주 동안 보면 S&P 500 내에서의 반도체 업종이 8.8% 급락했거든요. 분명히 영향은 있었지만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기존의 방향성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좀 진폭을 크게 만드는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수급과 심리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정치적 이슈 이벤트가 시장의 추세를 결정짓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도 예상치 못했던 트럼프 당선 과정에서 등락은 있었지만 트럼프 당선 결정 이후 시장은 강한 추세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달러는 강세, 올드 이코노미는 상승이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걱정으로 달러가 반등 시도했지만 정작 트럼프 결정된 이후에는 달러가 103포인트에서 88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달러 약세가 전개되었고 업종별 흐름에서도 9월, 10월 달에는 소재 산업재, 에너지 업종들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IT가 좀 쉬긴 했지만 2017년에는 오히려 기존 가치주, 올드 이코노미들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7년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 IT가 이끌었다는 점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 이벤트 이슈가 시장의 등락을 결정짓는 변수는 될 수 있겠지만 시장의 추세나 방향성은 매크로 환경 그리고 업황 이 두 가지가 키팩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진동의 폭, 상승과 하락의 폭을 결정짓는 요인 정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오늘도 우리 시장은 좀 연동이 되어서 양시장이 좀 깊게 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 증시 대기자금이 역대 최고치를 찍을 만큼 지금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 너무 많아요. 이제 대선이나 이런 불확실성이 완화됐을 때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쯤 완화가 되는 걸까요? 일단은 노이즈는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추자라고 말씀드렸죠. AI 반도체 기업들 계속적으로 우상향 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 워낙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이 좀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엔비디아는 45배를 넘나들던 PR이 지금 37배로 떨어졌고 지수도 17%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렇게 본다면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지난주 월요일 69% 고점을 찍고 완만하게 내려오고 바이든의 사퇴로 인해서 민주당으로 시장 그리고 여론의 이슈가 민주당 쪽에 집중되게 된다면은 아마도 방향성 자체가 다시금
단기 조정 이후 다시금 방향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이즈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만 언제 사야 되나라는 것보다는 노이즈가 있어서 시장이 흔들릴 때 좀 저가 매수를 하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흐름들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면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11월 5일이죠.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좀 더 기존의 방향성이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등락을 활용해서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높여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진동의 폭이 크게 발생했을 때 저가의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셨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면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제 민주당이 경선을 또 치를 건지 아니면은 부통령이 추대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 놓아 있는데 시장에 좀 그 이 뷰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그 바이든과 비교했을 때 해리스 자체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뭐 그렇게 제한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의 우세가 지속될 것이다. 뭐 이러한 뭐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트럼프 우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죠. 바이든보다는 지지율이 조금은 높습니다. 해리스가.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를 역전하는 그림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관건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당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 것은 바이든하고 해리스가 엇갈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표가 분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바이든하고 해리스의 당선 확률을 합쳐보면 46%입니다. 그러니까 60대 46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으로나마 54%를 간 적도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그동안 분산되었던 민주당 지지층이 해리스 또는 새로운 후보에 결집되는지 여부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 그리고 9월 달에 있을 또 한 번의 TV 대선 토론 여기서 바이든과의 다른 모습들을 강력한 모습들, 젊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좀 판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암초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고 그리고 지지층이 결집 여부에 따라서 또 한 번 대선 판세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석 달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뭐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더 매크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건 어쨌든 금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노동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고 물가도 하락하는 추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두 번이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지금 역시나 두 번이나 맞습니까? 네, 저희는 9월, 12월 인하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가 많이 둔화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 망가진다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뜨거웠던 경기들이 좀 식어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시장이 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를 사는 거죠. 다만 여기서 조금 봐야 될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점이죠. 지금 시장의 예상, 시장의 기대치는 금리나 세 번입니다. 올해 안에. 9월, 11월, 12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와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엇갈린 등락은 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뭐 8월 초중반까지는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8월부터 9월, 그러니까 9월 18일이 FOMC인데요. 그때까지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와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흐름이 좀 균형추가 조금 깨지면은 단기 변동성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세 번 인하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좀 과하다. 그런데 만약에 세 번 인하를 안 하게 됐을 때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 주에 물가 지표를 하나 더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26일 날 PC 물가가 나오는데 우선 CPI를 봤을 때는 3개월 연속 둔화가 찍혔습니다. 네, PC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PC는 헤드라인 PC도 코어 PC도 둔화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랑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온 모두 헤드라인 PC는 2.6에서 2.4로 둔화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요. 반면에 코어 PC는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기준으로는 2.5가 예상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나오기 기준으로는 여기는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된 그림인데 인플레이션 나오기 기준으로는 2.4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물가 둔화는 지속됨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지속될 텐데 코어 PC 물가 레벨에 따라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지 아니면은 좀 진정되는지 여부가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블룸버그 컨센서스대로 2.5가 나온다면 뭐 중립 플러스 알파 정도의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 나우 전망대로 2.4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또 한 번 연내 세 번 금리 인하를 좀 기정사실화하면서 채권금리가 레벨 다운되고 달러가 낮아지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가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원 물가 지표를 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컨센서스만큼의 물가 지표가 나올지 26일 날 발표가 되고요. 이번 주에 뭐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네. 잇따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뭐 알파벳, 테슬라 있고요. SK 하이닉스, 현대차 그룹 너무나도 중요한 실적 네. 이벤트가 있어서 사실 대외적인 것보다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더라고요. 네. 네,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네.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으로 대표적인 업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한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 많이 올랐다라고 했지만 최근 조정을 거치면서 저평가형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나쁘지만 않다면 반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동력이다. 즉 반도체, 자동차는 한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바라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2차 전지도 실적을 좀 많이 발표하는데요. 대표주들을.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는 낮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 있고 실적이 나쁘다라는 건 이미 선반영한 사항이라서 큰 실적 쇼크가 아니라면 오히려 실적 바닥을 통과하는 거다라는 기대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변화에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 장 마감 이후 테슬라하고 알파벳 실적이 발표되겠죠. 그동안 소외되었고 가장 부진했던 한국 2차 전지와 인터넷 업종의 심리를 어떻게 되살려갈지를 좀 봐야 볼 수 있는 변수다라고 보고 있어서 내일 장 마감 이후 미국 장 마감 이후 발표되는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되는 뭐 대표주들이죠.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설, 뭐 2차 전지 이런 업종들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나쁘지만 않다면 시장에서는 좀 분위기를 바꿔나가려는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는 점들이 좀 부각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SK 하이닉스도 실적 기대감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오늘도 4% 가까이 네. 밀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IT 대란에 대한 부담감 속에 좀 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IT의 악재가 지금 계속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SK 하이닉스 뭐 지금 그럼 변동폭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다. 그럼 반도체 관련 기업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는 뭐 8, 9월 중에는 네.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지만 지금 코스피 2700선 그러니까 2800 밑으로 내려온 것은 좀 단기 언더슈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초반,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전자와 닉스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매수 관점으로, 그러니까 매수해서 쭉 끌고 간다라는 것보다는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트레이딩 여건은 마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들어오곤 있지만 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지금 20만 원을 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전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아직까지는 네. 트레이딩적인 측면에서 SK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분야를 좀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자동차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도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데 네. 뭐 한때는 그러니까 네. 막 올라갈 때는 네. 실적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난주부터 시장은 좀 조정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조정을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800선대 지지력을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실적에 대한 기대로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면 최근에는 실적 기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이슈와 이벤트로 인해서 좀 급락을 한 상황이죠. 저는 지금 가격대는 매수권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고점 근처까지 한번 노려보는 대응 전략 충분히 펼쳐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에 받쳐주는 섹터로는 반도체와 완성차, 자동차 관련 업종 좀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성장주,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차 전지라든가 인터넷 대표주 카카오나 네이버가 사실 시장 캐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너무 저평가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면 맞습니다. 반등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잠깐 반등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더라도 이게 추세적으로의 상승
상승일지에 대한 의문감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 하반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들은 아직 살아있죠. 네. 이제 관건은 뭐 2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는 이유로 반등은 할 겁니다. 근데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그치고 박스권 등락을 보일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지는 실적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실적이 올라갈 것이라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이는 데에는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거든요. 1분기 실적, 4분기, 작년 4분기 대비 올라오긴 했는데 컨센서스 대비 18% 못했습니다. 쇼크였다라는 거죠. 네. 계속 몇 분기째 쇼크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번 2차 전지는 실적 쇼크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실적이 예상보다 못했지만 쇼크 정도는 아니고 바닥을 통과하는 그림들을 보여주는지 이게 박스권 등락에 갇힐지 짧은 반등이 그칠지 아니면은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추세 반전을 모색할지 결정되는 변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같은 경우도 하반기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실적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슈 때문에 네. 묻혔습니다. 2분기도 예상했던 것보다 나은 실적,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실적 턴어라운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어서 인터넷은 좀 기대감을 갖고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반도체, 자동차, 성장도, 2차 전지, 뭐 이런 인터넷 관련주 얘기하시는데 실적하면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는 방산이나 조선은 네. 또 언급을 안 해주셔서 맞습니다. 의아하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방산하고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실적 기대는 굉장히 세지고 있죠. 네.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따라가는 전략은 조금 위험하다. 실적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인데 말해서 말씀하셨던 방산이나 이런 쪽들은 실적 대비 좀 높은 주가 레벨에 위치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면 좀 단기 등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지금은 좀 순환매 차원에서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는 전략은 최대한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반등 주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당분간 그런 식으로 올라온 종목은 따라가지 말고 내려온 종목은 오히려 다시 한번 쳐다보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가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그런데 주가의 상승은 막 그렇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최근 많이 올랐죠. 7월 한 달 동안 굉장히 급반등을 했는데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실적 결과에 따른 오버슈팅 또는 거기 그 일을 기점으로 좀 등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추세 반전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따라갈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경민 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미국 대선부터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중요한 건요, 좋은 실적의 발표 여부가 아니라 지금의 눈높이,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기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관련 기업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긴 시간 동안 내림세를 이어갔던 2차 전 인터넷 대표 관련 기업들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만큼 오늘 관련 모멘텀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부장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